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미니3 프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보이시죠? 지금 미니3 프로 얘입니다. 그리고 오늘 컨셉은 미니3 프로만 있으면 이만큼은 찍을 수 있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깜빡이 키면 안 되죠? 들어가서 주차하는 거. 주차하는 걸, 제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생각. 지금 POI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꼭 믿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빠르게 가면 얘가 옆으로 돌아요. 정면으로 가서 눈치를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뒷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가까이 가게 해야지 숲길에 들어갔을 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좋은 산입니다. 숲에 들어올 때 겁먹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 영상은 차가 들어오는 걸 찍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걸 찍으려면은 우선 얘를 날리고 4K 30프레임으로 하십시오. 퀵샷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30프레임을 지원하거든요. 그래갖고 4K건 2.7K건 FHD건 어느 것이 됐건 30프레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를 이렇게 네모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차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차를 계속 쳐다봅니다. 드론이 이동은 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드론은 가만히 있고 그냥 스포트라이트 기능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저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드론이. 여기가 차가 없는 곳이라 이렇게 후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후진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한 이 정도에서 갈게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면 못 알아볼 겁니다. 못 알아보죠. 자, 그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깜빡이 키면 안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하는 거
주차하는 걸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드론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먼 거리만 계속 찍으면은 영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먼 거, 중간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나 녹화 눌렀었나? 좀 전에? Nope. 그래서 드론을 가져오고 가까이 온 다음에 최대한 내리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를 네모를 잡고 PY를 누를 거예요. PY 가장 느리게 돌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PY 고하면은 저쪽으로 가죠.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갈 겁니다. PY 가장 느리게 그리고 고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동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 POI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얘는 벽이 부딪히면 그냥 부딪히는 애예요. 그래서 스탑을 해가지고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장면을 두 개를 찍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걸어가는 걸 찍을 거예요. 이 정도 높이에서 걸어가는 걸 찍을 건데 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차도니까.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한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면 웬만한 승용차는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자기를 피사체를 선택하시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액티브 트랙 누르시고 고를 누르면은 지금부터 액티브 트랙이 돼요. 액티브 트랙은 전방 후방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전선 같은 거 아니면 웬만해갖고 부딪히지 않고 잘 갑니다. 믿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빠르게 가면 얘가 옆으로 돌아요. 정면으로 갈 때는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가지만 제가 좀 옆으로 가려고 할 때 일부러 옆으로 가줍니다. 뒤로 오라고 이렇게 일부러 옆으로 가주면 옆으로 가주면 얘가 이제 뒤로 와요. 지금처럼 서로 눈치를 좀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액티브 트랙으로 뒷모습을 찍어줄 때는 좀 여유스럽게 찍어주세요. 스피드 램핑이라고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티브 트랙을 등산로 입구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생각이에요. 이때 높이를 낮추고 높이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가까이 와야 되겠죠. 저한테 내려오고 왜 그러면은 숲길을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해야지 숲길에 들어갔을 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태행산이에요. 여기가 되게 좋은 산입니다. 아메리카노 들고 가는 태행산 같이 가시죠. 숲에 들어올 때 겁먹지 말고 오십시오. 애가 센서가 있는 드론이잖아요. 겁먹지 말고. 물론 나뭇잎이 옆으로 나와 있는 좁은 길이 아니면은 이런 비행은 충분히 안전하게 잘 합니다. 우리 비싼 드론 샀어요. 좀 믿고 가셔도 돼요.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 찍고 싶은 거는 옆모습을 찍고 싶거든요. 그럼 중지를 하고 이 아메리카노 괜히 들고 왔고 그 다음은 매번 정면을 보고 가셔야 돼요. 옆으로 이동하다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건 일반적인 카메라 각도에서 안 나오는 거, 높은 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 정도, 조금 더 뒤로 가자. 이런 각도에서 카메라 샷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하나 만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무리하게 드론을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 찍겠습니다. 이때 드론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드론을 움직이지 말고 편집할 때 영상을 조금 옆으로 이동하시면은 좀 이동하는 느낌을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만이 할 수 있는 그 샷을 해야죠. 버드샷. 버드샷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90도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는 이 샷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샷은 필수예요.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사용하는 샷입니다. 이 샷은 꼭 넣으십시오. 지금 제가 촬영했던 것들이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위치는 여기. 지금 보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게 올라오는 것도 보여주고 가면서 따라오게도 만드는 이런 영상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륙을 하고요. 짧게 비행할 때는 저는 요거 스트로크를 안 쓰고 있어요. 요거 조종기 스틱이라고 하죠. 요거를 안 쓰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해도 괜찮아서. 아까랑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거는 가다가 스포트라이트로 나를 비춰보게 하다가 인식하게 쳐다보게 하다가 내가 여기 지나갈 때쯤 액티브 트랙으로 따라오게 만들 겁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물론 날 것으로 전부 다 보여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의 연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때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을 누르시고 고를 누르시면 지금부터 쫓아옵니다. 얘가 지금부터 이렇게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좀 드론을 믿으셔야 돼요. 드론 못 믿고 계속 뒤에 쳐다보고 막 그러면은 모양이 웃깁니다. 그래서 드론을 좀 믿으시고 화면도 이거 좀 잠깐만 나도 못 믿었네. 드론을 좀 믿으시고 화면도 잘 보지 말고 어차피 추락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거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은 멋진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랙 하실 때 특별히 걸리는 게 없을 것 같으면은 계속 하십시오. 사람들이 와가지고 멈춰야 되거나 아니면 나무 장가지들이 있거나 전선이 있거나 뭔가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멈추는 거 그런 거 아닌 이상 좀 길게 찍으십시오. 액티브 트랙은 그래야지 영상 쓸 때 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액티브 트랙 야 여기 갈 수 있을까 못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은 액티브 트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무리하게 액티브 트랙 하다가 사고 나요. 지금 여기도 약간 애매한 게 커브가 많아요. 얘가 내가 간 대로 안 가고 나무들 사이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래도 잘 오네요. 이런 식으로 액티브 트랙은 좀 길게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보기도 좋고. 잠깐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안전한 곳까지 드론을 보내고 나서 그냥 찍는 거죠. 지나가는 모습을. 두 개를 같이 하려고만 안 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면은 힘들고요. 내가 움직이면 힘들고
내가 안 움직이고 드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를 클릭하고 또 사람으로 인식을 했죠. 스포트라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두려고 조금 더 나를 팔로우 합니다. 드론은 안 움직이니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직도 나를 안 놓쳤네요. 그럼 좀 더 가볼게요. 야, 그만 놓쳐주지. 그만 놓으란 말이야. 가, 가.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가. 어, 놓쳤다. 아.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내 나이 20살 미니3를 만났다. 하나 둘 셋. 이번에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티브 트랙을 걸어놓고 그냥 가볼게요. 여기가 돌탑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를 찍어주고 싶습니다. 어? 멈춤 버튼 누를 준비를 하고 가볼게요. 아, 액티브 트랙을 안 눌렀어. 이거 액티브 트랙 누르시면은 얘가 제 모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좀 흔들려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액티브 트랙 해놓고 돌멩이를 주워서 돌멩이로 놓고 돌멩이를 놓고 해볼게요. 여기 돌탑이 유명해가지고 요 장면은 좀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아니면 가시는 곳마다 조금 유명한 조형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찍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만 찍어도 영상은 진짜 아름답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가요. 하나 둘 셋. 이제 정상 거의 다 왔고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 찍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물론 위치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이게 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드론이 이렇게 POI를 돌아줄 거예요. 그런데 POI를 계속 돌게 하면 이 산하고 부딪히겠죠. 그래서 돌다가 중간에 멈춰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촬영할게요. 제가 오늘 컨셉은 누구나 쉽게 미니3로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배터리 하나 썼어요. 생각해보면 배터리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정상에서 이제 멋진 전경도 찍고 멋있게 풍경도 찍고 그래야 되지만 내 자신도 찍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배터리 하나는요. 가볼게요.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려나? 사람으로 인식 못하네요. 인식했다. 이 상태에서 POI를 돌 겁니다. 매우 느리게 이렇게 골 거예요. 그러면 매우 느리게 옆으로 돌 겁니다. 얘가 다만 나를 자꾸만 놓쳐갖고 문제지. 근데 이렇게 놓치다 잡다 그러면은 영상이 안 이뻐요. 이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POI를 걸어 놓으면은 영상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POI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꼭, 뭐 잘못 눌렀어. 영상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자기 할 일은 잘하는 미니3입니다. 내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도 따라올 거예요. 제 몸이 아직 안 가려졌잖아요.
이젠 못 따라오겠다. 내 몸이 가려져가지고 사람으로 인식을 못할 겁니다. 계속 돌리면서 가죠. 제가 지금까지 쓴 게 전부 다 자동화되는 그런 자동으로 찍어주는 그런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행산 오신다면은 저쪽은 찍으시면 안 돼요. 드론의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아예 안 찍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편집할 때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찍히게.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3로 또 찍어야 되는 필수 요건들 더 찍어 볼게요. 필수 요건은 이렇게 더드뷰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 찍는 거. 요거를 찍는데 천천히 앞으로 가십시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버드뷰 위에서 아래 보는 거. 그리고 또 찍으면 좋은 게요, 하강하실 때 밑에를 보고 하강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쓱 올라가는 시야 있잖아요. 요것도 좋아요. 물론 속도는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멀어지는 걸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옆으로 돌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이 가만히 있지 않도록. 그런데 돌아주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그 초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초보자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찍어요. 네모를 찍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해요. 그러면 카메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곳으로 봅니다. 멀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점으로 바뀌었죠. 저기를 본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전문가적인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엄청 부드럽죠. 목적지를 정확하게 얘가 잡아주면서 이렇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고개만 왼쪽 요 있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요거든요.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그것만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내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퀵샷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상승, 하강 그런 것도 전진, 후진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멋있죠. 이런 게 그냥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냥 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랍지 않아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미니3의 고수가 됩니다. 그냥 고수예요. 쌉고수. 미니3는 센서 드론이다 보니까 이런 역할의 비행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도는 거. 퀵샷에 드론이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드론이 네모박스 하시고요. 거리는 늘 최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쓰다 말면 되니까요. 시작하시면은 이때 꼭 아래 화면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4K인지 내가 쓰는 프레임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쓰는 해상도인지 4K인지 2.7K인지 1080p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저는 4K로 쓰니까 4K로 이렇게 해서 드론을 날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사용하시면은 풍성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손가락으로 전부 다 하신다라는 그런 고집을 버리신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영상들을 이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3 비싼 거 샀는데 그냥 좀 이런 기능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돌리줌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확대해서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사용하시면은 풍성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손가락으로 전부 다 하신다라는 그런 고집을 버리신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영상들을 이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3 비싼 거 샀는데 그냥 좀 이런 기능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얘네들은 촬영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맨 처음 이륙했던 곳으로 되돌아와요. 그것 또한 굉장히 편한 것이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POI 있잖아요. POI는 목표물 가운데 놓고 서클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너무 좋은 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요. 잠깐 너무 크게 잡았다. 요거만 딱 잡게요. 딱 잡았죠. 오케이. 여기에서 POI를 돌립니다. 빠르게 돌려요. 분명히 주변에 부딪힐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부딪히는 게 없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POI를 빠르게 돌립니다. 빠르게 돌리고 이 POI의 좋은 점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되게 역동적이고 멋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물론 풍경을 많이 찍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인물 쪽을 조금 더 치중하는 쪽이라서 좀 인물에 맞춰서 이렇게 찍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찍으시면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영상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좀 더 극한으로 하고 싶으면은 1080p로 하시면은 4배까지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POI는 확대가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가십시오. 그 다음은 뭐 자유비행이죠. 자유비행은 부드럽게만 움직이십시오. 정 걱정이 된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자유비행 때 시내 스무스 모드 요거 있죠. 시내 모드로 하고 하시면은 매우 부드럽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 때 첫 시작은 뒤에서 하십시오. 내 뒤에서 나름 개인적으로 머리 위잖아요. 이렇게 머리 위로만 가게 해놓고 내가 앞으로 가면서 얘도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내 앞으로 가면서 비행을 시작하시면은 멋진 비행을 할 수가 있죠. 센서 드론이니까 너무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쫄지도 말고 그렇게 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상은 부드럽게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걸 찍는다 해도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길이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는 늘 드론이 있는 쪽을 바라보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됩니다. 그리고 미니3도 그거 되는 거 아시죠? FPV 모드 누르셔서 점점점의 제어에 팔로우 모드가 아니라 짐벌 모드를 FPV 모드로 하면은 얘가 기우뚱기우뚱 합니다. 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기우뚱 합니다. 근데 FPV 모드를 했다고 확확 움직이시면 또 영상 못 써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부드럽게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퉁거리면서 영상이 밉습니다. 부드럽게 놔주시면서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FPV 모드 느낌을 살짝 내면서 가능합니다. 다만 FPV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비행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해요. 이왕이면 속도는 앞으로 가는 속도는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속도는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위에를 쳐다보면서 계속 위를 봐주면은 이 위를 보는 것도 일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해가 없어갖고 망했죠. 다시 할게요. 나무 위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위에를 쓱 위를 봐주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